하나는 국내 채널 운영 중이고 다른 하나는 3주 전에 해외용 채널로 하나 개설해서 두 개 다 애국자시네요. 사실 대표님 영상 보고 아 좋다 해외 아. 쪽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용 하셨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됐어요 국내 거는? 국내 거는 지금 구독자가 327명 정도 돼요. 327명. 사실 원래 여기 신청했을 때만 해도 89명 정도였는데 89명. 그 사이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했네요. 그래도 나름 네. 구독자가 좀 모이더라고요. 네. 네, 그 첫 번째 채널은 사실 제가 체육 쪽 전공이어가지고 운동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촬영하는 거에 대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운동이 아니라 수영 쪽인데 아. 제가 지금 일단 강사가 아니면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없어가지고 왜요? 제가 어디서? 일단 수영장은 국립 쪽 수영장은 일단 촬영이 안 돼요. 이게 공간적, 시간적, 네. 돈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하다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른 컨텐츠가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다가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이제 두 번째 채널 이제 운영하게 됐어요. 아, 백건으로 수영 채널이에요? 네. 네, 수영 스쿠버 수영이랑 스쿠버 다이빙 채널이었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제가 하면서 약간 성장하는 성장 그런 채널이었어요. 예. 예. 그러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 해외 채널은 네. 아, 두 번째 채널은 이제 AI 그림 관련 채널이고요. 아, 수영 2번. 쪽이 1번이고 2번. 2번은 AI 그림. AI 그림. 네. 채널. 네. 얘는요 얼마나 됐어요? 수영 채널은? 수영 사실 작년 23년도 23년도 9월에 시작해서 11월 말 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안 올리고 있어요? 네. 언제부터 안 올려요? 12월부터? 11월부터 안 올렸어요. 11월부터. 11월 말까지만 아, 네. 하고 두 번째 채널 12월 초부터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영상 몇 개 올라갔어요? 영상이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50개? 40개 정도. 쇼츠예요? 미드폼이에요? 쇼츠요. 쇼츠. 네. 구독자 몇 명 나왔어요? 구독자 지금 327명이요. 327명. 소재는 뭐예요? 아, 영상이 55개예요. 소재는 뭐예요? 소재는 이제 약간 괴물 관련된 그런 약간 무서운 괴물 뭐 그런 AI 쇼츠 채널이고요. 예. 네. 그걸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 네. 지금의 고민은 네. 사실 세 번째 채널은? 사실 이게 세 번째 채널은 카메라 앞에서 컨텐츠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제가 해외 채널에 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왜냐면 꽤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회율도 올렸어요 이미? 꽤 나쁘진 않아서 올렸어요 이미? 계속 올리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데 한 달? 아니요 3주 정도 됐어요. 3주? 예, 그래서요 지금 그런 예.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처음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두 번째 채널인데 두 번째 채널에서 지금 메인 컨텐츠로 올리는 거는 길이가 15초고 네. 제가 그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올리는 그런 약간 특집 영상 같이 올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거는 한 30초짜리예요. 네. 근데 이제 평균 지속 시간 그 네, 평균 지속 시간이 근데 이게 높은 게 확실히 그래도 데이터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좋지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긴 게 더 결과는 좋더라고요. 길게 결과 좋아요. 네, 근데 제가 문제는 이 30초짜리가 그냥 특집 영상으로 한 번씩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리는 건데 이게 메인 컨텐츠 15초짜리에 이게 악영향을 줄지가 좀 궁금해서 내용이 틀려요? 그랬어요. 내용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영상 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게끔 어떤 결을 말하는 거지? 내용이 틀리지 않은데? 약간 길이 때문에 악영향을 준다? 네네 이게 특집이라는 게 어떻게 특집이에요? 두 개를 묶어요? 아니면 길어요? 그냥 영상 형식 자체는 다른데 이제 메인 컨텐츠는 약간 괴물 이런 거면 약간
그러니까 뭐 블랙홀 그려줘, 블랙홀 뭐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되는? 틀리네요, 결이. 결이 틀려요? 약간 근데 색감 자체는 좀 맞추긴 했는데 아이들 결이 틀린 거예요? 괴물을 안 보는 거네요. 블랙홀 같은 걸 좋아하는 거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심해 아예 그냥 결이 틀린 건가요? 심해? 약간 바닷속, 심해 바닷속 깊은 곳 이런 것도? 네 그런 것도 올렸었고 이게 더 좋다고요? 일단 조회수나 뭐 괴물하고 그런... 블랙홀하고 심해랑 어떻게 결이 같을 수 있어요? 예. 어떤 결을 말씀하시는 거지? 아 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말로 설명이 좀 어려워가지고 말로 하니까 블랙홀에 빠지네? 약간 심해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거대한 심해 생물 그려줘. 압도적으로 공포스러운 심해 생물 그려줘. 이 생물들을 더 많이 그려줘. 압도적으로 많이 그려줘. 이 생물들이 심해에서 올라오는 걸 그려줘. 지상을 점령하는 걸 그려줘. 조의 영역인가? 이거 말까? 이게 통합본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건 그냥 하나의 영상이에요. 메인 거. 메인은 약간 이런 거. 방식하고 틀하고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요? 네. 그 조회수만 볼게요. 아, 네. 스튜디오 들어가주세요. 아, 네네, 스튜디오. 몇 년생이세요? 00년생이요. 00? 네. 와. 밀레니엄 베이비. 와우. 처음 만났다. 와. 그 저번에 그 빈님은 99년생이시잖아요. 네. 저는 00년생입니다. 아닌데? 아예 결이 틀린가요? 그냥 가면 되겠는데. 아까 그게 왜 좋았다는 거죠? 그냥 조회수랑 조회율이 좋았어요. 아, 인기 선으로. 이게 그거예요? 지금? 블랙홀을 그려주는 거? 우주선을 더 빠르게? 네. 치매 그려주는 저건데요? 최근에 올렸어요? 그건... 스튜디오 들어가주세요. 저번... 데이터 볼게요. 아, 저번 주... 주말에 올렸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있어. 서해자만 뺐어도 더 나왔겠다. 네 맞아요. 이건 갯벌에 숨어있는 거 아세요? 아 갯벌에 서해라는 단어가 표본을 줄였잖아요. 아 갑자기 동해 서해 태평양도 아니고 내가 쓴 아 이거 그려줘 시리즈가 더 잘 먹히는데? 네, 그려줘 시리즈가 더 잘 먹히긴 하는데 이게 그럼 내가 하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나중에 네, 어떻게 확장하기에는 네, 좀 네. 어려워가지고 네. 이거는 적당한 거 점수 하나 볼게요. 네. 이게 문제네? 조율이? 네, 맞아요. 뭐 지금 진짜 무슨... 이것도 나름 잘 나온 거 지금이 성적 좋아졌을 거고 얘가 지금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다시 기억하시고 뭐 안 고른다면 처음에 흔드는 것도 잘못했어요. 아, 흔드는 것도 좀 이따 흔들어야 돼. 처음에 글을 못 읽잖아. 아, 그 딱 이렇게 하는 동안 2초 동안 나가, 1, 2초 동안 나가는데. 네. 아, 그 흔들리는 사이에 그냥 나가는 네. 거예요. 여기서 말을 넣어야겠다. 아까처럼 목소리를.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마음을 고른다면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 그냥 계속 그게 고민이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 이렇게 아 이것도 별로예요? 그냥 딱 나와야 돼요. 아 그냥 딱 나와야 돼요? 다다다다다다 네. 치는 거 조치는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냥 차라리 미리 탁 나와서 그냥 굵게 해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것도 네. 여기 음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한글이 들어갔으니까 해외에 열리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읽어주라니까요, 아까처럼 목소리로. 그냥 목소리로요? 시청각. 듣기까지. 당신이 저 이미터 이렇게, 당신이 그 빠른 목소리로. 네. 당신이 피하고 싶은 경우를 고른다면. 이 사람이 글씨가 있어야 된다고 하냐면. 네. 움직여 보이니까 안 나갈 것 같잖아요. 내용은 네. 모르니까 처음에 나가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이 글이가 찍히는, 글이 찍히는 시간이. 아, 네. 2초, 3초. 봐요. 1초, 2초. 글 다 보려면 3초 넘어가죠. 네. 이탈해요. 아, 그 사이에 바로 이탈해버려. 그러면 그걸 좀 더 앞부분을 더 줄이고. 네, 줄이려면 그냥 글씨가 다다다 타자치지 말고 그냥 네네. 고정으로 딱 나오라고. 지금. 그냥 고정으로. 나오고, 그냥 나오고 소리도 나와야 돼. 그냥 말로 이렇게. 말로 빠르게. 말로 빠르게. 당신이 뭐 한다고 고른다면 딱 넘어가야지.
이 소리만 들어봤을 때 점수 낮겠는데? 다 그런가? 그, 왜 네, 다 그럴 것 같지? 일단 이거는 사실 그냥 만들어 보기만 하고 올리진 영상, 않았어요. 올라간 영상 점수 안 준 거 좀 봐줄래요? 아, 네. 이거 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계속 초반에 많이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왜 이탈할까 생각해봐야 되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이탈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그렇게 아직 올려 그런 식으로 올린 건 아니지만 만들어 보긴 했어요. 스튜디오 그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목소리만 넣으면 다 살 것 같은데. 목소리만 넣으면요? 네? 처음에 제목을 내가 읽어주면 빨리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처음에 화면이 딱 떴을 때 네. 내가 읽어서 이게 뭐야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면 안 나갈 것 같다고. 아... 그러면 제목만 내가 대신 읽어주면 제목만 바로 이렇게 네. 타락 네. 하고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면 네. 이탈리아 확 줄 것 같은데? 그건 생각 못 했는데 글씨도 이렇게 딱딱딱 찍지 말고 딱 정지 상태에서 계속 내가 그리고 앞에 제목이 2초 만에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네. 좀 길어요. 아 그래서 약간 단어가 짧아졌으면 좋겠어. 좀 더 짧게요. 네, 네. 당신이 괴물을 처치한다면 이렇게 한다고. 당신이 괴물을 처치한다면 당신이 처치할 괴물을 고른다면 아니요 당신이 괴물을 처치한다면 좀 더 간결하게, 네, 간결하게 짧고 간결하게 읽기도 짧게 1초 안에 있게 하고 네. 듣기도 1초 안에 듣게 하고 1-2초 안에 그러면 안 나갈 것 같아. 앞부분에 임팩트가 없네. 아 소리로 도와줘야 돼요. 시청각으로 붙잡으라는 게 제목을 써놨으면 제목을 읽어줘라. 그러면 제목을 쓰고 제목을 읽으려면 영상을 자를 때 제목이 될 만한 부분을 잘라서 네. 그 매 앞부분에 인트로를 메인에 놓고 그리고 그 소리가 그냥 그렇게 나오게 하면 시청각에다 보고 읽고 듣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소리만 읽어주면 더 도움 될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점수 많이 좋아질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이건 좀 그러고, 엄청 도움이 된 소리 것 같습니다. 예. 인트로의 소리 말소리 그리고 아까처럼 네. 두 개가 영향을 줄 일 없어요. 아 그래요? 영향을 줄 왜냐면 유사하니까 유사하고 하나는 명령 주는 거 명령어 주는 거고 네. 하나는 그렇게 그림 보여주는 거니까 네. 크게 망가뜨릴 일은 크게 없고 망가뜨리지 오히려 이 통합 보는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말이 들어가서 아 그게 말이 들어가서였어요? 네. 아 저는 편집이 화려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말이 들어가서구나. 말이 들어가서 이해를 하니까 네. 이해를 하고 출발하니까 근데 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약간 결은 틀린데 그래도 이 정도면 결이 하나라고 보면 되고 엉뚱한 거에서 뭐해줘 하니까 아 이거 뭐 시키는 거구나 프롬프트한테 명령 주는 거구나 생각할 건데 네. 쟤한테는 당시 뭘 찾는 다음에 아 이 명령 주던 애가 이걸 만들어서 퀴즈 형태로 했구나 할 테니까 말만 들어가면 말 빠져서 그러네. 그거는 생각 못했네요. 이게 중요해요. 다른 데서 BGM도 중요하고 ASMR도 네. 중요한데 사람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다른 데서 삽질을 네. 하고 있었네요. 네. 편집에만 처음에 말이 딱 들어갔으면 1번이니까 네. 2번이니까 3번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중간에도 소리를 넣어보든가 중간 이탈 안 하게 아니 뺀 게 낫나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야 요 방식으로 한번 올려보고 다음 건 요 방식으로 올려보고 다음 거는 소리 넣어서 올려보고 소리 빼서 올려보고 다 해봤다면 답이 찾았을 거야. 이게 실험이 내가 평생 하고 살던 거 실험. 역시 바로 진단을 딱 하시네요. 네. 네. 대단하신 그러고요 또 예. 이번에는 해외 채널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네. 이게 해외 채널 운영해 보니까 좀 알게 된 거는 확실히 인도나 동남아 쪽으로 뭔가 좀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이게 또 어떨 때는 또 미국 쪽, 이런 북미 쪽으로 또 노출시켜줄 때도 있고 네. 그게 막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분명히 똑같은 시간에 올려도 이게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그게 좀 다 쇼츠죠. 모르겠어요. 네, 다 쇼츠예요. 제목과 태그나 아니면 음식의 네 음식의 각 나라 음식의 반응도에 따라서 음식 채널이니까 각 나라의 그 네. 음식의 관심도나 그런 네. 것 때문에요. 네. 아 그러면 혹시 빵류나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어요? 빵은 없어요. 고기는 요리가 뭐 들어가? 음식이 뭐 들어갔어요? 요리가 스시도 있고 스시, 라면, 스프, 햄버거, 피자, 치킨, 뭐 여러 김밥 있어요? 김밥은 없어요.
스시가 활성화된 나라가 유럽 같은 데는 유럽에는 지금 스시 도시락들이 인기 많고 캐리치 회장님이 판 것처럼 요즘 해외 김밥 날리고 미국에 아 진짜 라면도 신라면 지금 엄청 날리고 맞아요. 이거는 지금 그 각 나라 사람들의 음식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 열리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음식의 선호도에 따라 이제 빵 올려보면 또 틀릴 거고 탕 같은 거 올리면 또 틀릴 거고 음식 선호도에 따라 가게 되죠. 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북미에 뭐가 열리지? 유럽에 뭐가 열리지? 그 류만 해야죠. 왜? 봐요. 네. 그럼 음식도 그걸 잘 봐요. 네. 아까 인도랑 네. 동남아 얘기했죠. 네네네. 한국, 미국, 북미. 한국의 광고비가 에드센스 비용이 위드폼이 3원, 3.5원 정도 하거든요. 네. 3원이라고 쳐요. 조회당. 네. 일본이 동남아가 0.3원 정도야. 미국이 30원 정도야. 와. 근데 내가 음식을 올리면 동남아에서 주로 보는 음식을 올려야 돼요. 북미나 미국에서 올리는. 북미야. 그러면 야, 데이터 보니까 왜 미국도 보여줬다가 동남아 주로 보여주다가 어떤 건 미국 보여주자면 그 음식이 뭔지 음식 종류를 보세요. 앞으로 그것만 만들어요. 좀 더 음식도 좀 더 그쪽 방면으로 타겟팅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봐요. 쇼츠는 0.3원, 0.15원 정도 하잖아요. 네. 0.3원이라고 쳐요. 네. 쇼츠. 인도 동남아는 0.03원이에요. 이게 광고비가 된다. 각 나라별 광고비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한 3배 비싸고. 네. 그럼 미국은 3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한테 쇼츠를 열면 한국에서 미드폼 여는 거랑 같은데? 아. 미국이 이걸...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어요. 그래야겠네요. 네. 이거... 좀 더 올려보면서 어느 쪽이 미국 그런 쪽인지 한번 또... 그래서 전 나중에는 해외 채널은 나중에 10만, 20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미드폼으로 아예 누군가 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세상에는 아이도 다양한 그쵸. 나라별은 이래요. 그래서 음식 올리면서 이 음식은 어느 나라? 이 음식은 어느 나라? 보세요. 통째로 보지 말고 그러면 이제 좁혀갈 수 있어요. 음식별 이게 쇼츠 썸네일이 제가 쇼츠를 PC로 주로 올리는데 이게 PC로 올리니까 그 썸네일이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처음에는 그냥 랜덤처럼 나오다가 점점 데이터가 쌓여가니까 뭔가 색감으로 이걸 찾는 건지 아니면 사람 쇼츠 데이터에서 딱 왔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멈춰 있었던 많이 좀 봤었던 그런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찾아가지고 그걸로 올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일단은 색감 같아가지고 그걸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근데 것 같아요? 어떤 색감일까요? 저는 약간 공포 이런 쪽이다 보니 공포 괴물 이런 쪽이다 보니까 좀 더 어두운 쪽으로 잡히는 것 같은 어두운 쪽으로 느낌은 잡히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안 봤는데 희한하게 꼭 텍스트가 나오지 않아요? 텍스트 없는 부분은 안 나오고 글씨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메인이 안 나오고 글씨 있는 부분 위주로 나오지 않던가요? 글씨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글씨가 우리 지금... 영상에서 안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 넘어가다가 글씨 나타나고 하니까. 그러네요. 폰트가 뭐지? 들어가는 컬러를 인식하는 것 같아요. 폰트 그래야지 썸네일이 되니까. 아 이 문서인식에서 이미지 인식에서 폰트를 긁어다가 텍스트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안 넣고 폰트의 각으로 보이는 컬러, 폰트가 보이는 컬러 유사 컬러인데 띄엄띄엄 써져 있는 걸 갖다가 문자로 인식하는 것까지는 기초로 들어가 넣지 않았을까 싶어. 썸네일이니까 제목을 뽑아줘야 되니까. 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 나라면 그렇게 만들 거고. 오,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와, 어쩐지 인트로가 그 잡히진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왜냐면 지금 첫 영상인데 아직 시청자가 안 봤는데 봤던 이탈 구간이나 봐서 계산하진 않고 영상을 딱 올리면 업로드할 때 쭉 돌려본 다음에 여기서 폰트가 존재하는 것 같은 부분을 딱 찍는 거지. 와. 이거 모바일 카톡에 그 파일 따오 안 되게 고급 설정인가에 원본 영상으로 넘기는 거 있어요.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으로 PCS 카톡으로 옮겨갖고 모바일에서 올려요. 그냥 썸네일 지정해서 위치 지정해서
아, 그 카톡으로 올릴 때 카톡으로 파일 옮길 때 영상이 네, 원래 맞아요. 파일 작아지는데 네. 카톡 기능에 걔네가 지금 서버 용량 줄이려고 그런 거 많이 안 쓰게 하는 거지. 그래서 네. 그 압축시키는 것처럼 낮아지는 건데 용량이 아. 용량 원래 원본 영상으로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내 폰에서 설정이 가능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오. 내 폰에서 그냥 PC에서 영상 옮겨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올려요. 그냥. 아, 그럼 카톡에 원본 영상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네. 그걸로 해서 보내서 네. 내려받은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썸네일 설정해서 올려요. 아. 궁금한 건 해결됐으니까 네. 듣고. 와우. 재밌네. 엄청 많은 걸 알아가네요. 궁금한 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 점수를 매길 때. 네. 좋아요랑 댓글 수랑 알고리즘, 평균 조회율이랑. 알고리즘 점수 매길 때. 네. 이거 우리 밥벌인데. 좋아요. 네, 잠깐만요. 좋아요. 좋아요. 댓글 수. 네. 댓글 수. 평균 조회율. 평균 조회율. 조회 이탈률 중에서. 조회율. 조회 이탈률. 지금 우리. 그 쇼츠 기준이죠. 네네네. 조회 이탈률 중에서 가장 점수 몇점이 높은 게 어떤 건지. 조회 이탈률. 조회 이탈률이에요? 네. 1번. 그 다음 평균 조회율 2번. 아. 그다음 조회율 3번. 댓글 수 4번. 와. 그리고 공유 점수. 공유 점수는 5번 정도 될까? 그냥 링크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그걸 전. 네. 아. 와. 조회 이탈률이 제일 중요해. 왜? 어쩐지 뭔가 상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안 본다. 이제 중에 그래서 아까 소리 집어넣는 거. 아 지금 평균 다 내봐요. 그럼 조회 이탈률이 낮은 애가 결국엔 네. 안 떴어. 조회 이탈률 점수 높은 애가 떴고. 그래서 알고리즘이 쇼츠는 조회 이탈률 좋게 하려고 계속 연구해.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볼까를 연구해서 계속 열어봐주고 있어. 그다 찾으면 이게 멈춘 거 같은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알고리즘이 찾은 거. 아 어쩐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올려주더라고요. 전체 점수가 좋으려면 네네. 대부분의 사람이 앞에서 안 나가게 만들게 하려고 아까 소리를 집어넣으라고. 네. 그럼 좋아요는 이게 많으면 좋긴 좋은데 이게 네. 점수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건가 보네요. 좋아요, 좋아요 점수 중요하죠. 아, 좋아요 점수 중요해요. 아 근데 알고리즘이 생각하는 점수는 이런데 네. 사람이 생각하는 점수는 틀려요.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 봐요. 사람은 사람이 처음에는 봐야 되니까 조회 네네. 이탈이 제일 중요해요. 조회 이탈. 네네. 근데 사람이 조회 이탈 안 하고 보기 만들어야 되니까 이탈 안 되게 되는 게 중요해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이게 이 점수를 갖고 알고리즘이 계산하니까. 두 번째는 댓글이에요. 두 번째 댓글이요? 네. 아 댓글을 그러니까 쓸 때 안 나가니까 조회 이탈을 없애려면 초반에 임팩트 있게 아까 그 얘기 바로 읽어주고 안 나가게 하는 이유를 만들었는데 댓글 수가 있으면 네. 안 나가요. 아 그래요? 댓글 수가 많으면. 그래서 댓글을 클릭하는 동안 모아놓고 돌아요. 그래서 평균 조회율이 올라가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저는 댓글을 쓸 때 영상 소리가 방해가 돼가지고 댓글을 쓰기 전에 영상을 정지를 하고 댓글을 쓸 때도 있는데 이 시간도 그 평균 영상 지속 시간에 지속 시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냥 보통 대다수는 다 그냥 안 멈추고 하죠. 댓글만 네. 쓰고 네. 이런 건가요? 아. 네. 내가 내 거 말고 남의 거 할 때도 그래요? 내 거에만 그러지 않아요? 네, 저는 제 거는 그냥 스튜디오에서만 보고요. 저는 그냥 영상 시끄러워가지고 댓글 그런 사람도 많겠네요. 그래도 지금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평균 조회율은 도움되고 댓글 확인하고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결국 점수 좋게 하는 거는 댓글을 네. 먼저 보죠. 근데 우리가 네. 점수가 잘 나왔고 안 나왔고는 계산할 때는 네. 이때는 조회 이탈률을 먼저 보고 얘가 나빴다. 평균 조회율을 계산. 왜냐하면 댓글 수를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 네. 대신 오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전에 오신 분한테 댓글 수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네. 미드 폼을 쇼 폼으로 만들 때는 가능해. 뭔 말이냐? 네. 미드 폼에 영상에 네. 댓글이 있으면 네. 쇼 폼 영상에다 내가 영상 게시하기 전에 네. 쇼 폼에다가 본 영상 그 고객 댓글 뭐뭐뭐님이 이걸 남겨줬다. 본 영상 고객 댓글 뭐뭐뭐님이 이걸 남겨줬다. 이걸 그대로 갖다 내가 복사하는 거야. 내가 댓글 여러 개 30개 써놔. 그러고 나서 영상 게시해. 그럼 오늘 댓글 30개 있는 거죠. 그럼 댓글이 존재하잖아. 미드폼이 네. 있으면. 아 그게 미드폼에서 잘라서 미드폼에 이렇게 댓글이 있다면. 미드폼에 댓글이 있다면 고객이 쓴 댓글 그걸 옮겨서 댓글을 내가 적고 네. 무슨 고객님이 써주신 댓글 아 그런 식으로요? 네, 네. 아. 본 영상 평가 댓글 본 영상 평가 댓글 그러면 연관되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한 그러면 쇼폼만 있으면 못하고 근데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게 내가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쓴 거라고 판단하진 않나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네. 진짜 그 정도는 알고리즘이 나 혼자 쓴 거다. 네네. 아 근데 그건 크게 상관이 없잖아. 아 상관없어요? 왜냐면 댓글 수만 점수를 안 주겠죠. 고객은 보잖아. 아 고객은 보니까 네, 고객이 보니까 댓글이 늘어나겠지. 아... 평균 조회율도 올라가고. 네. 이게 알고리즘이 계산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구글 유튜브 마음이니까 담당자들 마음이니까 그건 네.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다. 아... 내가 볼 때는 생각해. 왜냐면 네. 댓글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볼 거고 네. 댓글이 많은 곳에 점수 보고 본 영상에 달린 댓글이라면 이거 보고 싶어서 본 영상도 가겠지. 그래서 미드폼이 있는 경우는 이럴 것 같다. 저 그러면 예, 구독자 수가 올라가면서 느낀 건데 네. 예, 구독자 수가 적을 때보다 많을 때가 좀 더 노출도가 많아진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 노출도가 많아지냐? 네. 구독자 수가 참이 0일 때는 기본적으로 한 1000 노출을 해주면 네. 여기서 클릭률이 그러니까 쇼츠죠. 네. 한 100 노출을 해봐주고 네. 여기서 이탈률이 얼만큼이냐 뭐냐에 따라서 가는데 네. 점점 얘 거는 이 정도 점수는 해. 그러면 그 다음에 구독자 늘어나고 조회수가 평상시 나오면 이 정도 평타는 찍으니까 네. 다음에 얘를 유튜브가 똑같은 사람한테만 계속 열어주고 있다면 아무도 네. 성장 못하니까. 그렇죠. 구독자 요만큼 됐어. 그러니까 이런 유가 좋아하네. 그러면 이런 유에 요만큼 확장해보자. 이만큼 확장해보자. 이만큼 확장해보자. 이만큼 확장해보니까 요거는 근데 확장해보기 전에 처음에 열어주는 거는 네. 요 썸네일 우리가 왜 설정하냐면 썸네일을 네. 먼저 구독자한테만 열어줘요. 이때 동시에 나 그 전에 배너를 노출했을 때 반응이 있었거나 했던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들한테 쇼츠 피드를 같이 열어줘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 네. 썸네일이 열린 거는 구독자 숫자만큼이고 네. 처음 열자마자 네. 그리고 쇼츠 피드 했던 거는 이 숫자의 한 10배는 돼요. 아. 그래서 얘 두 개를 합쳐서 이탈률을 갖다 계산하고 평균 조회율을 제가 계산하고 있는 거. 그런데 우리 구독자가 많아지면 네. 구독자한테 처음에 띄워주는 썸네일 뜨는 숫자도 많아지고 네. 쇼츠 피드의 평균으로 처음에 열어주는 것도 많아지니까 구독자 네. 늘어날수록 기본 베이스가 많아지죠. 아, 기본으로 가라앉게. 기본으로 올려줄게 많아지는 거지. 조금 조금씩 확장하니까. 아. 그래서 구독자 늘어날수록 유리해서 유튜브는 처음엔 지겨워서 그렇지 가면은 이렇게 무조건. 아 어쩐지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데 네. 영상 조회 이탈률이 그 이전에 올렸었던 것보다 적은데도, 적은데도 더 확실히 나오잖아요. 좀 어느 정도 나오고 계속 나진다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구독자 늘어나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아...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지치지 않고 가면 돼요. 와, 오늘 너무 많은 걸 얻어가는데요.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 좀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궁금한 것까지 다 적어오고 잘한 것 같은데. 진짜 저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거 맞아 이런 부분들이 있죠. 다 적어와서 이제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 89명일 때 궁금한 거는 그 적어놓은 것 중 적어놓은 것 중에서 거의 그때 적어놓은 건 사실 다 해결이 됐어요 지금. 근데 하면서 점점 더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열심히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보면서 데이터 비교해보고 이런 거 계속 해보니까 그래도 평균 조회율은 이제는 어느 정도 뒤에 부분은 좀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요. 100% 정도 이제 나와서 이제 뒤에 부분은 됐는데 이제 조회 이탈률이 네.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아, 그 거기에서 살짝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까 목소리만 지금도 아실 거예요. 앞부분에 2-3초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해결하고 아까 체육 쪽은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잠깐 멈췄겠지만 네. 나중에 또 하고 싶을 때 언제든 담아도 되고. 아 맞아요. 또 지금 AI나 그림 네. 관련해서 되게 좋아하니까 네. 체육 쪽에도 AI나 그림 관련해서 뭔가 담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좋겠다 싶고 AI 그림 관련 채널은 네. 제가 볼 때 영상 만들 때 네. 여기 한글 들어가고 내 목소리 들어가야 되니까 네. 얘는 채널 하나 더 파요. 하나 더 파요? 지금 현재 이 채널은 그냥 외국어 열지 말고 네. 한국어 자동 자막도 삭제해 버리고 네. 한국어만 나오게 하고요. 네. 그냥 영어 기본 언어로 네. 똑같이 하나 파요. 그러면 영상을 하나는 그냥 영어로 된 걸로 이렇게 하고 영어하고 하나는 이걸로 하나는 하고 하나는 영어로 그냥 그 번역기 돌려갖고 영어 제목 넣고 똑같은 영상에다가 똑같은 똑같이 영상을... 카피하고 목소리는 11랩스에서 네. 내 목소리 그대로 넣어서 네. 영어로 더빙되게 영어 요 텍스트 읽어서 더빙되게 넣고 그냥 네. 똑같이 할 때 여기서 두 개 만드는 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거든요. 품수로는 내가 1시간 들어가면 한 20분만 나오면 될 것 같으니까 두 개 키워. 왜냐면 이거 해외 먹힐 것 같아서. 아 해외 먹힐 것 같아요? 먹힐 것 같아요. 네. 아, 확실히 어쩐지 제가 사실 그 해외 채널로 하고 있는 거는 그것도 11랩스로 제가 열심히 목소리 조정을 해서 한 거거든요. 아 이게 목소리가 들어가서
그런 걸 수 있겠네요. 확실히 조회 해외는 영어로 좀... 음식은 이대로 가시면 되고 음식은 굳이 국내 거 하실 필요 없고요. 이번 해외 그 AI 그림 관련 채널은 해외 거를 별도로 팔아 까지가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다 된 건가요? 일단 마지막으로 네. 네. 그 해외 채널에서 나중에 확장을 할 때 음식 먹방으로 ASMR 쪽으로 찍을지 아니면 음식을 그 하는 과정으로 ASMR을 찍을지가 사실 고민인데 사실 영상 좀 보여드릴까요? 아예 관련이 없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좀 상정하고 콘텐츠를 설계를 한 거거든요. 먹방으로 할지 ASMR은 어떻게 하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사람이 들게 해가지고 먹는 것처럼 마지막 이탈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 같아가지고 우리 아들 또래라 너무 귀여워요 왜인지 알아요? 왜요? 무한루프로 돌아야 되는데 끝난 걸 알려줬잖아 내가 이렇게 아까 그 영상이 그래도 여기서 나가진 않았네 내가 네. 끝난 줄 몰라야 네. 더 볼 텐데 네. 마지막에 한 줄 떴으니까 다 했다는 거잖아 네. 끝낸 걸 내가 알려줬어 사람 들어가서 음식 다 됐다 근데 사람 나오기 전이었다면 네. 끝난 줄 모르고 음식 또 있나 보다 하고 계속 보고 있었을 거거든 그럼 얘가 82.8%가 아니라 170%, 150%로 올라갔을 거야 아 저걸 그래 먹방으로 할 거면 처음부터 사람이 나오고 처음부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먹방 할 거면 먹방은 처음부터 그냥 먹는 걸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뒤에 사람 무조건 돼 올라간 것도 잘라요 스튜디오에서 끝에 아 그래요? 그럼 점수 올라갈 것 같아 리드폼을 자르면 안 되는데 쇼츠는 뒤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라도 돼요 아 진짜요? 왜냐면 돌아야 되니까 리드폼은 평균 지속시간 평균 조회시간을 갉아먹잖아요 네네 근데 쇼츠는 결국에는 뒤에를 잘라서 뒤에를 자르면 안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 평균 지속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쇼츠는 잘라도 되지 만약에 미드폼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음식 막 나와야겠네요. 음식 막 차리고 있어. 아 미드폼이요? 네. 만약에 미드폼으로 확장을 할 미드폼으로 보기에는 좀 소재가 소치가 맞아. 아 그 미드폼으로는 실제 아 예로 미드폼으로 먹방을 한다. 아 네 이런 거를 뭐 현실로 불러와가지고 한다든지. 갑자기 하잖아요. 과거로 가는 거니까 AI에서 더 차라리 여기서 연구하는 게 맞죠. 아 여기서 쇼츠로만 계속 가요? 근데 이게 쇼츠로만 가면 뭔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떤 한계요? 구체적으로? 애드센스 수익? 그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쇼츠가 많아질 거니까 네. 쇼츠로 해서 쇼츠로 갔다가 미드폼을 하면 얘 수익이 좀 더 낮아지겠다 그랑 네. 그래서 미드폼을 만드는 시간하고 네. 내가 쇼츠 채널 하나 더 파는 시간하고 나는 뒤가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그 차라리 여기 수익이 50이라면 네. 미드폼을 해서 50을 더 더한다 보다 난 쇼츠를 그냥 하나 더 판다 시간 되면 소치를 하나 더 판다가 나왔다고. 그냥 아예 새로운 채널. 미드폼으로 가는 건 네. 내가 지금 앱 서비스인데 네. 앱을 열심히 만들어서 네. 10만 다운로드를 만들어 놓고 네. PC에 웹사이트 만드는 거랑 같아. 거기 여러 돈 들어오긴 할 거니까. 맞아요. 근데 나는 미래로 갈 건데 앞으로 사람들이 더 쇼츠 보는 사람이 많아질 건데 내가 웹사이트를 왜 만들어. 나 차라리 해외 채널을 더 파고 네. 네, 다 됐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GPT-O 하는 걸 더 찾아요. 더 찾아요? 미래로 가야지 과거로 가지 마. 아 맞아요. 미래로 가야지. 차라리... 지금 미래로 잘 가고 있으면서.